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.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다. 왜 그러냐면 이제 피부도 피부지만 먹지 못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거든요.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. 그러면 그의 연관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정밀검진은 물론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백두리의 상태와 병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했는데. 떨려요? 집에 있을 때보다? 땀이 너무 나서. 아이고 아이고, 얼마나 긴장했으면 손바닥에 땀이 다 흥건하네. 아유. 아직 어린 백두리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온 걸까요? 일단은 아이가 갖고 있는 거대식도증은 심장 기형 때문에 생긴 질병이에요. 심장 쪽에 기형이 있다가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간으로 가는 혈관 중에 또 기형 혈관이 있어요. 근데 그로 인해서 아이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또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분명히 있는 질환을 갖고 있고. 아하, 백두리의 거대식도증과 피부병이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거라니, 과연 치유할 방법이, 희망이 있는 걸까? 그 식도 쪽은 저희가 혈관 기형을 교정을 하면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대식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,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고 나면 간 쪽에는 혈관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쉽지는 않지만 백두리의 거대식도증의 원인인 기형 혈관을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 음식을 먹는 문제와 피부병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건데. 수술 가능성에 그제야 미소를 보이는 가연 씨. 가능성은 있나 봐요. 고칠 수 있는. 일단은 가장 관건은 전신 컨디션이죠.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언제든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. 저희를 만나기 전에도 꽤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약으로 지금 꽤 많이 오랜 시간 버텼고. 지금껏 스테로이드 약으로 버텨온 만큼 수술을 위해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. 이제 남은 건 수술 날까지 씩씩하게 잘 먹고 버텨주는 것뿐. 그렇죠. 그리고 며칠 뒤 백도리네를 다시 찾았다. 백도리는 좀 어때요? 상태 되게 좋아해. 노는 거 잘 놀고 밥 잘 먹고. 엄마 제가 줄래요. 첫째가 간식 봉지를 꺼내자 어이구 한 걸음에 달려온 백두리. 어이 이뻐. 어이구 손. 먹으려고 잘하는 것 같은데요. 먹어. 오, 우리 형아 말도 잘 듣고 며칠 새 더 총명해진 것 같다. 왜 이렇게 심각해?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. 진짜. 이제 수술 날짜 잡히잖아요. 네. 엄마 떨리지 않으세요? 사실 이제 드디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반이랑 생사를 오갈까 봐 하는 걱정 반이랑 마음이 조금 그래도 마냥 기쁘지도 또 그렇다고 안 할래요 할 수도 없고. 그러게.